네, 안녕하세요. 11월 1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이 새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이제 새로운 성경이 시작되는 날에 제가 설명드리는 날이 맞아떨어지면은 저는 주로 성경의 전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고서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오늘도 비슷한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뭐 마가가 썼죠.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라고 하는 것이 유력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갈때 함께 동역했던 동료이면서 베드로와도 동료이고 베드로와는 특별히 더 각별했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초대 교부였던 파피우스의 말에 따르면은 이 마가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겪었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것을 받아 적었다. 그래서 그것이 마가복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냥 베드로가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마가가 나름의 신학과 나름의 신앙으로 그것을 이제 재정리해서 순서대로 배열한 것이 마가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크게 3등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8장 초반부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 건가? 예수님이란 분이 갑자기 등장했는데 어떤 존재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본인조차도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부분의 주된 내용이고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지만 한 8장 초반부에 가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행동을 하실 수가 있지?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장 이제 후반부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이 본인이 메시아임을 밝히시는데 이것이 너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인데 너희를 구원하러 온 하지만 역설적으로 십자가를 지러 온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제자들에게도 너네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나를 따름으로써 권력을 얻는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따름으로써 너네도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11장부터 16장까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역설적으로 그것을 이용하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진정한 왕, 진정한 메시아로서 어떻게 등극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오늘 본문을 포함한 마가복음 전체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딱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것 같은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마가복음을 마가가 베드로에게 들은 대로 적었다라고 했는데,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딱한 구절은 마가가 본인의 생각을 적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 이게 마가가 적은 유일한 본인의 생각입니다.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시며 기쁜 소식, 즉 복음의 시작이시다. 복음 그 자체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가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면서 마가 복음을 쭉 적어내린 다음에 물어보는 거죠. 이걸 읽은 너는 너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니? 너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이시니? 이 메시아는 헬라어고 똑같은 말로 그리스도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너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니? 라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메시아라는 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 기름을 부음 받는 자는 세 종류의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세 사람에게는 임명될 때 기름을 머리에 부음으로써 임명식을 거행했죠.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라는 것은 이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가 되시는 분이 군사적인 권력을 잡고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메시아는 다른 모습이었죠. 그저 너에게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그러므로써 너를 구원하고자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한다. 메시아로 믿는다. 메시아, 예수님이 곧 메시아고 그리스도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내 인생의 예수님이 왕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통치를 따라 삽니다.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려면 멈추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제사장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나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게 된 것을 실감하며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선 알지 내 인생의 앞길을 먼저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시는 것을 의지하며 믿으며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나는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것에 참뜻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질문할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마가가 대답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시며 기쁜 소식의 시작입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으시고 또 앞으로 이어질 마가복음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한번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실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달, 두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